나이 50이 지난 내가 이제 석진이한테 바랄 게 뭐 있겠나. 나도 석진이 또래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서 아무리 적군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린 만큼 앞날을 기대해서 관용과 사랑으로 이끌고 싶구만. 그동안 석진군의 병 치료를 지성껏 도와준 이 아가씨의 심정도 같을게요. 그렇죠? 네. 네. 김석진 씨.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는 고향과 영영 기별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운명에 거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바다가 저편에 고향산촌 가는 길이 고향산촌 가는 길이 절로 병사동. 예. 힘들지? 아닙니다. 대사동진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배낭은 이리죠. 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대사동진 배낭을 제겨주십시오. 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데. 동문 처댕군길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어? 예. 중대병실에 모셔진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상을 제각하면 힘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렇지. 그래. 결사 홍의 김정일. 결사 홍의 김정일. 홍의 김정일.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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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 동무들, 나도 노래를 한마디 합시다. 이건 바로 당신들에게 주는 나의 대답이요. 장군
당신이 없으면 우리 또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금도 없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영철이가 인기는 빛는다 김종일 장군 당신이 없으면 우리 더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노래나 부른다고 형세가 달라질 것 같은가? 너희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 같은가 말이야? 이거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만둡시다. 닥쳐! 너희들은 장파에 밀리는 모래알 신세야. 이제 그걸 누가 찾아내? 똑똑히 기억하라. 온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 해도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님께서만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 그 믿음이 이제 풍지박산이 되고 말걸? 그러니 너희 김정일 사령관도 어쩔 수가 없어. 닥쳐라! 아버지 이름이 뭔가 말이오. 네 몸절도 모르는 이 불망나니 같은 놈. 너희도 도덕도 다 떠난 진짜 불망나니는 바로 당신이오. 뭐라고? 당신은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존함을 존칭대로 부르지 않았는가? 잘못을 빌라. 어서 빌어. 그렇지 않다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른다. 그렇다면 좋았어. 그 말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혈육은 혈육이고 영수는 영수지. 아무리 대의 명분이 중하다고 해도 인륜을 무시하면 혈연도 애정도 모르는 공산혁명의 도구로밖에 안 돼. 당신들은 수령도 없고 사상도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여. 그러니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우린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의 품에서 주체형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 구의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장군님의 아들들이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대가정의 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헐뜯어도 우리의 이 위대한 혼연일체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오. 물론 존경하는 최고사령관님이 걸출한 위일이시라는 걸 나도 아. 하지만 우린 현실에서 사는 현실인들인 것만큼 엄연한 현실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해. 지금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하나 북한뿐이. 그런데 지금 국제연합 세력이 앞뒤에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데, 그래, 동맹국도 지원국도 없는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왜 지탱해낼 것 같은가? 시간 문제지. 흠, 어리석은 소리 마오.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제국주의 연합 세력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하는가? 그래, 그놈들이 우리 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가 말이오. 지금 지구는 종려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우지에 따라 돌고 있어. 인구도 땅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힘이 있어 세상이 열백번 뒤집힌데도 끄떡없이 보무당당히 제갈 길로 가는가? 그것은 바로 희생의 영웅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야. 천하무적의 영장이신 경려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전리해안의 예지와 선견 지명으로 우리 민을 인도하고 계시며 자손이 없는 지구는 깨지고 만다는 무비의 담력과 결단성으로 우리 군대를 천만 번 싸워 천만 번 승리하도록 진도에서 이끌고 계시오. 머지않아 우리 조국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지내신 절대의 권위로 통일될 것이며 7천만 결의는 그 일을 통일된 조국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임하실 것이오.